네, 제 옆에는 지금 금속노조 서다잇 남부지역 지부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뭐 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 일은 없었는데요. 네. 저녁 때 아마 그 근설노조 조합원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계동 열사 그 분향소 예, 만들려고 분향소 시민분향소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예. 경찰이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 정도 연행된 걸로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설치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 저희들이 사진도 많이 저희 준비했는데 설치했다가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철거당한 거죠. 네, 다시. 아, 철거당한 거죠. 예예. 예. 그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가서 뚝딱뚝 하면서 분향소를 만들어 버렸거든. 네. 그 뭐 일본 애들이 지난 뭐 한 70여 년 전 과거사이긴 한데 저질렀었던 온갖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는 지가 뭔데 가서 다 용서한다 그러고 화해하자 그러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뭐 방류하자 그러고 뭐 다 하면서 이렇게 제 나라 국민들한테는 좀 너무 모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좀 최소한의 이게 측은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한 나라의 지도자하고 그런데 뭐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느껴지고 대나 자기 나라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뭐 잔인하게 이렇게 억누르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혼자 뭐 이렇게 다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러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속노조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한 5만여 명이 파업을 같이 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 정도 했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어쨌든 각 광역 시도별로 집회를 진행을 했고 서울에서도 한 2만 명 정도 언론에 이제 주로 이제 좀 나오는 게 2만 명. 제 눈에 보기에도 2만 명은 좀 넘었던 것 같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죠. 노동자 조합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건설 노조 조합원 분들은 좀 이제 일용직도 많고 예.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일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워낙 이제 고용 자체 좀 불안하긴 하다. 가정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 수 있는데 금속 노조가 사실 총파업을 걸고 평일에. 집회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네, 쉽지 않죠. 더구나 재의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 총파업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정치 총파업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네. 윤석열 정권이 올해 내내 좀 노동조합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 노조로 해서 집중되어 보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제 단체 협약도 뭐 시정 지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노사 자율주의를 기본적으로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단체 협약 시정 지시란 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 단체 협약은 법에서 허용을 한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시정해라. 뭐 이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사용자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더구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천인 이상 노동조합, 네.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계속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1,000명 이상 된다라는 건 회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회사도 노무사를 사용해서 노무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그 회사에서 법에서 어긋나는 단체 협약을 노동조합이랑 맺으려고 안 하겠죠. 네. 아니 조금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건데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노조법상 뭐 이렇게 정치총파업은 불허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임금 인상을 제외한 네. 파업은 뭐 허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네. 저희가 22년도에 ILO 핵심협약을 또 비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ILO 그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계속 밝히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네.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법한 파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노동조합에 특히 기아자동차도들하고 대기업의 예. 금속노조에서 한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 퇴진을 걸고 한 거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 갖고서 뭐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경우는 뭐 쉽게 예. 대중들한테 그쵸. 노조 조합원들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한판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점점 이제 판단이 짙어져 가는 거죠 저희도.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이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밖에서 이제 이게 뭐 보기에는 혹은 날 밥만 먹으면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도배질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파업 하루 뭐 한 시간 두 시간 파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또 동의를 해야지 파업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파업을 할 정도로 이슈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조합원들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지만 파업이 가능하죠. 한두 시간 파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또 시위까지 동참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점점 이제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먹구름이 몰려온다? 아, 윤석열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냐? 노동조합,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자 활동의 권리 아닙니까? 네.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점점 이 행태가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만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죠. 저희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어쨌든 노동자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좀 필요한 것 같다. 사실 노동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조직되어져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의 많은 노동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권리를 다 박탈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네.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정규직, 프리랜서, 뭐 자유노동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또 하청노동자들, 특히 건설노조에 계신 분들. 아, 그러니까요.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지난 이제 5월 12일에 네. 경찰이 그 대전, 충청, 세종 전기 지부라고 해서 네. 그 지역에서 이제 전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압수수색 이유가 뭐냐면은 협박이나 뭐 해악을 끼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네.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와, 그걸 벌써 영장을 발부해 줬어요? 그러니까 난 그 판사도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아니,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혹시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예.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예. 뭐 아시겠죠? 미리 이제 범죄를 예측해서 제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해서 네. 미리 체포를 하는 네. 그 이제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죠. 비슷한 일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제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압수수색 하는 거죠. 예. 잘만 하면 체포할 것 같아요. 그냥 제 뭐 범죄자 이상한 이렇게. 놈이야. 가서 체포해버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파시즘이죠. 사실 나치즘이고 그 초입에 들어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 저희들이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사생결단 뭐 이런 그런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그런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거. 지금 건설로 아니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퍼지고 있는 거군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근데 어제 집회에서 계속 정부 당국에서는 네. 이게 불법 집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치 노조 간의 일대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다. 언론 취재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많이 했습니다. 막 싸우는 장면 없나 하고 말이야.
근데 의외로 그냥 개수순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 양회등 열사 고모회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사실 예. 집회 나가기 전에 이제 캡사이신 뿌린다고 불법 집회를 하면 어제 좀 뿌리긴 뿌렸어요? 아니 뭐 뿌리진 않았는데 안 뿌렸어요? 아. 농담처럼 이제 뭐 아우 뭐 캡사이신에 뭐 밥 말아 먹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긴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경찰이 하는 것은 마치 7, 8년 전 이명박 박근혜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 일종의 일련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 너무 당당한. 너무 당당해 정말 눈치도 안 봐. 아니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라도 했지. 이명박 박근혜는 겸손하게라도 했어요 그냥. 그래도 국민들 비하면 윤석열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이해가 안 가. 너 국민들 상대로 노동자들 또 자기 나라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하는 인구가 2,700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성인 인구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민주노총은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이죠.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잘 못 건드리고 뭐 불법이다, 폭력이다 이걸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집회도 합법적이었죠. 당연히 신고를 아니 우리나라 집회 시위는 다 신고를 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허가제죠 사실상. 사실상 신고서를 다 반려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뭐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 어제 이제 사실 뭐 일주일 좀 맞춰 있었죠. 삼각 지역에서 집회를 했었던 건설노조 우리 조합원들이 시청으로 쭉 오는데 예. 경찰에서 이제 막고 이래서 15분 가량 지체가 됐고. 예. 이제 금속노조가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경찰청 앞에서 뭐 어떤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 장소를 옮겨 달라 하도 그래서 네. 장소를 옮겨 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집회 공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놓고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20분 가량 집회가 지연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시비를 걸고 폭력을 유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제 뭐 그 민주노총 집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때리면 일단 맞아라. 괜히 계속 같이 싸우지 말고 일단 맞아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 였죠. 이게 네. 너무 이렇게 이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또 이렇게 민주노총 또 폭력 시위했다. 그 건설 노조에서 노숙 농성하고 시위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럼 그렇게 난리치 꼴보기 싫으면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부터 먼저 잘 정리하고 어떤 시설 네.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왜 노숙을 했는지 왜 노숙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조선일보 술 먹고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꼬투리 하나 잡아왔고 말이지. 네. 네? 걔네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유서 대필 때 91년도 강기운동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김기설 네. 열사 이제 돌아가는 데 유서 네. 대필 했다고 온갖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결국은 네. 대법 무죄를 받았는데 똑같은 짓을 이번에 또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건설 노동자 그 누구죠? 양지대장. 예, 예. 양희동 열사. 예.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굉장히 격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그렇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건설노조 동지들 이때 1박 2일 투쟁을 하고 5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했는데 네.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는데 네.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예. 건설노조 조합원들, 간부들이 많이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내려가라는 거냐 뭐냐 이렇게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내려가는 게 이게 다 하는 거냐. 그런 격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다 이제 뭐 조폭으로 몰려있는 거, 폭력범으로 몰려있는데 그것을 호소, 난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에요. 난 정당한 노동자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돌아가신 건데. 건설노조 조합원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많이 걱정적인 이 감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걱정됩니다. 그런 분들 또 다른 또 양해동 열사가 나올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제 분향소 찾으려고 했더니 또 네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더라고. 또 뭔 현행범이야. 아이고 뭐 이렇게 목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지 않고 체포해 갔으니까 다행이긴 하죠. 그 정말 그 한국노총의 예. 광양입니까? 예, 예. 거기에 한국노총의 금속연맹 간부든데요. 금속연맹 위원장하고 사무처장. 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언론에 방송에서 이제 그 보여주더라고. 안 보여주다가. 예. 이제 이게 한 400일째 거기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예. 일단 포스코가 4년째 임금 동결을 하고 있었고. 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이 동결된다는 건 뭐냐면 실질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문제, 하청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예. 이제 계속, 왜냐면 일하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우리나라 지금 워낙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고용을 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어쨌든 사용자들의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조건을 더 하락시켜서 고용을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400일째 농성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사무처장이 내려갔고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400일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막루를 쌓고 고공농성의 사무처장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풀리지 않습니까? 예. 대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좀 극단적 선택을 뭐 좀 하려고 뭐 마음을 이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경유 뭐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요? 예, 그래서 위원장이 간담회 마치고 여수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계속 이제 뭐 에어매트 깔기 위해서 들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진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폭력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도 연맹 위원장인데 경찰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경찰 태도가 돌변해서 그렇게 쭉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일진 뭐 하이솔루션인가 아니면 전북에 있는 금속노조 사업장인데 여기 이제 노동자 만든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갑자기 회사가 직장 폐쇄를 하고 기계를 반출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갔어. 네. 농성을 하는데 경찰들이 예. 들어와서 이걸 진압을 하는데 당시 이제 금속노조 전북 지부장이랑 경찰 등등 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평화적으로 어쨌든 폭력 사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농성권이 있으니까 농성할 네. 수 있습니다. 파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전북 지부장을 체포해 간 거. 누가 광역수사대가 갑자기 지금 지방 경찰들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1년에 어쨌든 경찰들이 좀 과잉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일선에 있는 경찰 그 지휘관들이나 경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윗선에서 뭔가 계속 압력이 내려오고 있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 연상되는 건 용산 참사 뭐 사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은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회 관리를 한두 번 해본 그렇지. 게 아니기 때문에. 집회는 관리거든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일선에서 자꾸 이제 하는 거죠. 뭐 어제도 자꾸 폭력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일선에서 지도하는 거죠. 그림 만들기 위해서 본때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럼 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윤석열이 한마디 하겠죠. 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과 원칙을 좀 자기 스스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헌법 정신을 지금 부정하는 게 집시법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야간 집회 금지는 헌법 불일치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자기가 뭔데? 제가 헌법 재판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지. 아, 막 화가 날라 그래.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지금 7월 총파업 있고 금속노조가 사실상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 이건 조합원 대중들이 노조원들이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동의해주고 함께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예.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이제 간부들이 결심을 하고 네. 어쨌든 사실 조합원들은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 시민들이죠. 똑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자기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 유인이 가장 이제 그게 앞설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네. 사실 파업을 한다는 게 그런 이제 조합원들한테 파업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해야죠. 왜냐하면 조합원도 느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뺏긴다. 결국은 다 뺏기고 다시 옛날 노예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 건설로도 조합원들이 이미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임금 떼이고 뭐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예. 받침도 없어가지고 추락사하고 뭐 안전장구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다 건설노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그 건설노조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추락사하고 임금 떼이고 끼어서 죽고 뭐 이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결심한 게 지금 건설노조 조합원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물론 노동조합이면 자기 이익만 챙겨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저는 이 어쨌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게 우리의 기존의 어쨌든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 권리, 정치적 자유, 경제적 권리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길이지 않겠나? 그렇다 그러면 지부장님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극심한 탄압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뭐 탄압하세요. 전두환 노태우 때도 노동조합은 있었고 그때도 뭐 전노협 있었고 뭐 아시겠지만 전노협 만들고 네. 뭐 계속 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뭐 어쨌든 버텨왔고 조직은 네. 계속 확장돼왔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일반 시민분들 일반 노동자분들 좀 노동조합으로 좀 더 단결해서 우리 권리를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 나의 기본적 권리죠. 이걸 지켜지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럴 때 또 단결해서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대한민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에서 예. 진짜 좀 더 넓게 좀 우리가 좀 단결해서 같이 싸움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하게 그냥 윤석열 뭐 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좀 최소한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2010년 촛불 때 우리가 나가서 그것만 했지 그 다음 걸 우리가 해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꼬라지는 맞은 거지.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예. 답답했던 게 저거 수사권 떼서 경찰 주면 경찰 애들 날뛸 수 있다. 아니 그 박종철 열사를 죽인 것도 경찰이고 그 숱한 그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 다 경찰이 죽인 거 아닙니까? 치안본부장, 치안본부에서 대공수사부 하면서 뭔가 이 좀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권력이 어떻게 문민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지 시민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다희 지부장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아유. 저희가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아 이게 워낙 예?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시간을 잡겠습니다. 예, 화가 막 쌓이는 것 같아서 어디서든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어떻게 보면 안 나오시는 게 좋아. 아 그렇죠. 저도 이런 데 안 나오는 게 평화롭지. 평화롭게 사는 게 진짜 좋아요. 아우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싫습니다. 아우 그 자동차 매연 맡아가면서 길거리 도로에 나와가지고 아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주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시고요. 예, 파이팅하시고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